자, 드디어 강론입니다. 강론은요, 총론과 다르게 사실은 특별행정법 분야를 강론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지금까지 총론에서는 일반행정자유법, 그 다음에 행정구제법을 지금까지 배운 겁니다. 강론에서는 먼저 조직법이 나오고요. 조직법 다음에 지방자치법, 그리고 국가공무원법, 뭐 공물법, 경찰법, 그리고 공용부담법,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. 자, 먼저 한번 볼게요. 개인적으로는요, 여러분, 강론은 사실은 어려워요. 그래가지고 기본 강의에서 막 강론 안 하는 강사님들도 많은데, 사실 강론만큼은 기본 강의는 한번 정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. 일반적 이익 근거 규정의 인정 여부입니다. 얘는 일반적으로 그냥 써요. 보통 설문에서는 그 이익 근거 규정이 없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. 정무조직법 6조 1항 또는 이의미탁 규정, 이건 대통령령인데 3조 2임, 판례가 있는 게 4조의 재임입니다. 이거는 변호사 시험에도 출제가 됐고 타 시험에도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. 일반 규정이 정무조직법, 법률로서는 정무조직법 6조 1항 또는 법규명령으로서는 대통령령인 이의미탁 규정 3조 4조, 특히 4조의 재임이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. 일반적 이익근거 규정을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.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